약간 살짝 그 굼벵이 털 같아. 거미 거미 털. 해리지산. 인사 좀 해줘. 오랜만에 긴장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나 오늘 못 보던 얼굴 있네요. 부끄러워 죽겠어. 인사 할까? 네. 누구시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빠 까발을. 와, 준비 좀 해주세요. 채원이가 또 멀리서 일하느라 참석하지 못해서 새로운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히라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쭉 한번 갈까요? 저 자야 히라 여러분. 사야 디오 서동호입니다. 뾰로롱 해야 돼. 뾰로롱. 하이. 자야 아름. 뾰로롱. 하이. 자야 예미. 뾰로롱. 야, 왜 이렇게 다들 프로미어가 된 거야? 뾰로롱. 다들 오늘 이상할 만큼 부끄러워하는데? 더워요. 너무 좋은데? 너무 오랜만이야. 더워했다가 난방난 뜨는데 왜 이렇게 더워하지? 안 뜬 거 맞아? 너무 더운데? 이거는 제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오빠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한 오빠입니다. 박수! 이 하리지선 채널을 우연히 접하고 게스트로 초대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인도네시아 음식이 너무 궁금하대요. 인도네시아 음식 그럼 그 전에 많이 드셔보셨어요?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거의 첫 번째 인도네시아 음식이 될 텐데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시길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배고파하시니까 제가 식전빵을 먼저 준비했어요. 와우. 식전빵. 빵 한 조각 먹고 시작합시다. 좋아요. 로티 아봉샤피 슬루소. 두두두두두두. 약간 살짝 그 굼벵이 털 같아. 곰팡이 털. 거미 거미 털. 생물은 아니죠? 생물. 생물은 아니죠. 나 처음에 소보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곰팡이 털 같네. 곰이 같네. 그래도 귀엽게 생겼어요. 에스파 귀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좋게만 얘기해주는 채널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채널 솔직한 게 좋아요. 약간 징그러워요. 살짝 달달할 것 같은데? 뭔가 짭짤할 것 같아. 혀로 약간 솜사탕에서 혀에서 녹을 것 같아.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빵집을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랐던 빵 중에 하나거든? 이게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이 빵의 정체가. 볼 때마다 궁금해하다가 사먹었던 빵이야, 이걸. 이게 근데 집에서도 의외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내가 만들어봤거든. 이거는 우리가 아는 모닝빵. 맞아. 그런 거고. 위에는 바다에서 있는 갯지렁이 같은. 도대체 뭔지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뭐가?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좀 가까이서 봐야 돼요, 저? 생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약간 건포도 같은 그런 건가? 냄새 맡아봐도 되나요, 냄새? 네네. 살짝 어포? 어포 얇게 뜨는 건가? 진짜 건포도 같은. 건포도. 근데 단, 달콤한 향이 좀 나요. 일단 하나씩 드셔보십시다. 의욕이 최고인데? 아, 지금 가리고 했는데? 먹어도 돼요? 드셔보세요. 하나, 둘, 셋! 끓일 것 같아. 엄청 부드럽다. 맛있어. 맛있어. 약간 어포 이런 건가? 짭조름한데? 이거 먹어봐야 돼. 약간 지포 이런. 이런 맛이 나는데? 오징어냐, 오징어. 그러니까 지포 이런 느낌.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소고기 육포 육포. 거의 유레카다 진짜. 이런 야 유레카도 그 정도는 아니겠다. 육포 육포. 너무 되게 뜻밖이지. 역시 맛있어. 쌀쌀처럼 생겼는데. 이 빵 이름은 로띠 아본사삐라고. 로띠가 빵이고 아본사삐가 이렇게 위 올라간. 삐가 소고기 아니에요? 아본사삐. 그러니까 소고기로 만든 그런 실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채에 육포를 이렇게 빻은
짠 느낌이랄까? 맛있다. 생긴 거랑 다르게 엔낙스칼리예요. 너무 인도네시아어 지금 공부한 거 지금 발휘하고 싶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발휘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준비 많이 했답니다. 생긴 거 보면은 나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더라고. 약간 맛일지. 솜사탕처럼 되게 녹는 맛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식감일 것 같았어. 달콤한 거. 근데 맛은 달콤 짭짭? 생각보다 괜찮지? 너무 맛있는데? 엔낙스칼리 존맛 이건 인도네시아로 뭐야? 우리는 진짜 맛있어. 존맛 이러더라. 진짜 비속어로 막 아 개존맛 막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 뭐예요? 너무 비속어니까 거기서 똑같이 개를 붙여. 오,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개스칼리 이래? 아니야? 아니야? 개를 인도네시아 말로 하지. 개가 뭐죠? 안징이 개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도 개 새끼 뭐 이런 거 고로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안징이랑 좀 부드럽게 막 존맛 막 이런 것처럼 안징 안징 한다고 기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발음을 안지르 막 이러면 약간 개 존맛 안징 또 먹고 싶어요. 또 주면 안 돼요? 빵이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죠? 맛있어요. 여러분들 왔을 때 퍽퍽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미리 안 최고의 요리사 파리지 선장 아키뚜? 아키뚜? 되게 대중업시장이다. 띡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 식전빵을 이제 드셨으니 네. 바로 이제 메인 요리로 가볼까요? 좋아요. 지금 식전빵 때문에 입맛이 더 돌고 있어요. 첫 번째 메인 요리 이름은 쭈미 우당 사우스 바당. 아, 바당. 냄새로 유추했을 때 약간 매콤한 요리?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져오시죠. 쭈미 우당 사우스 바당 실루써 쭈미 우당 사우스 엔낙스칼리 나 눈으로 봤을 때 엔낙스칼리 지금 빨리 쓰고 싶어가지고 냄새 어때요? 살짝 그 우리나라 볶음짬 짬뽕 같은 느낌이에요. 충분인다. 와, 아 근데 이거 살짝 나 하리지선 중에 비주얼 탑인 것 같아. 맛있어 보이죠? 저 힘들었어요. 빨리 먹어. 다들 드셔보세요. 나이. 아, 얘들아, 오빠잖아. 그런 거 제일 싫은데 같이 동시에. 아니 동시에. 와, 잠깐만 고추가 너무 큰데요? 약간 매울 것 같아. 고추는 빼고 먹으면 돼. 너무 매운. 새우가 너무 떡볶이. 저 진짜 그냥 먹어요. 저 지금 먹어요. 와 냄새. 바로 먹어요. 네 드세요. 와 너무 맛있다. 약간 오징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 그런 느낌. 맞아. 그렇네. 인도네시아 버전 오징어 볶음이라고 하면 매콤해. 맵겠다. 저도 맵지. 맵찔이. 아 진짜요? 네. 야,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인도네시아 빠당 지역 스타일 소스로 만든 음식은 너무 맛있어. 밥도 언제든지 리필 가능합니다. 네. 맛있게 매운. 하리지산 먹었어요? 원래 요리한 사람은 못 먹어.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많이 드세요. 소스를 좀 많이 쳐. 소스에 비벼 먹는 거 되게 맛있지 밥에. 그래서 일부러 소스를 좀 넉넉하게 만들었어 밥에. 좋아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말을 잃었어요? 아까 그렇게 준비했는데. 엄청 되게 잘 드시네요. 긴장해가지고 못 먹을 것 같다고 그러시지. 진짜 맛있어요. 저 진짜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맛있게 매워가지고 자꾸 들어가는데 맛있지? 한국에 더 먹어야겠다 이거. 진짜 완전 맛있어. 그럼 인도네시아 분들도 매운 걸 잘 드시게 나보네. 한국 사람들보다 매운 거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추의 매운맛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매운데 그거를 평상시에 되게 자주 곁들여 드시니까.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와 맛있게 먹는 것 같다 보기만 해도.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 사실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음식점에서 이런 거 파는 게 없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인도네시아 식당 가가지고 내가 리뷰해달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 근데 잘 안 가는 게 아무래도 현지에서 먹는 것보다 맛이 떨어지는 데가 많아가지고 예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메뉴 있으면. 너희들 내 인도네시아 음식 먹다가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식당 가면 실망할 수도 있어. 나는 다른 데 안 가. 안 여기만 가요. 내 언니. 진짜 인도네시아 맛집이에요. 땀을 완전. 진짜 매워. 거의 CF인데 이거? 거의 라면 CF인데? 땀 흘리는 건 막 그러죠. 못 드신다면서요, 긴장해서. 주사님, 한 그릇 더. 아이고, 두 번째 메뉴도 있는데 이렇게 폭주해주셔도 되겠어요? 좀만 주세요, 좀만 더 주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원래 해미 캐릭터인데? 내가 내 캐릭터인데. 맛있어, 아름이. 먹다가 맛있어. 태어나가 옆에서. 근데 표정 너무 찐이었어. 아 진짜, 진짜 매콤하고 맛있어가지고 해산물이 들어가서 좀 매콤해야지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더라고. 두 번째 음식은 안 매운 거죠? 네. 이게 양이 진짜 많은데 진짜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네. 진짜로 순삭. 아니 카리지선 집에 오면은 많이 먹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꾸 과식하게 된다고. 족수수 원래 이렇게 잘 안 먹거든요? 음식에 이렇게 나온 거? 네. 맛있다, 야. 소스가 매운데 옥수수가 달아서 조합이 좋아요. 이 옥수수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벌써 마지막. 와. 10분도 안 걸렸다, 10분. 아, 진짜로? 아니, 너무 맛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계속 먹느라. 맞아요, 진짜 이거. 그리고 소스가 너무 맛있네요. 국물 많은 것도 좋아요. 살짝 여기 우동살이. 아, 맞네. 약간 여기 볶음밥처럼 해먹어도 맛있겠지. 밥 비벼, 밥. 밥 비벼. 치즈 좀 해가지고. 좀 우리... 드시네. 채원아, 맛있겠지? 진짜 맛있다. 채원이 울겠다, 울어. 진짜 근데 채원이 살짝 양채 진짜 너가 너무 생각난다. 다들 근데 채원이가 이번에 빠져가지고 채원아 너무 생각난다 할 줄 알았는데 음식에 음식 먹기 아니야 나 아까 했어 맵부심 할 때 채원이가 죄송한데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제가 채원이 이제 자리 위협당하고 있는 거야. 조심해 지금 새로운 뉴페이스가 찾아왔다고. 첫 번째 메인 요리 드셔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미쳤어요. 최고. 진짜 맛있어. 최고 진짜 소울푸드. 처음 드셨는데 소울푸드까지? 나중에 라식으로 해주시는 거 한 번 더 먹으러 올게요. 갑자기 자리 뺏으려고 굉장히 노력중입니다. 지선이가 해준 것 중에 최고. 아니 뭐 해줄 때마다 최고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진짜 한 세 탑 3 안에 드는 것 같아. 한국 속담 중에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되게 먹음직 스럽게 생겼었는데 생긴 것만큼 진짜 맛있었어요. 애나 가까이. 청소하고 계세요. 저 먹고 있을게요. 맛있어. 저는 또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그 정도로 잘 들어갈 만큼 좀 맛있었고 일단 이 하리 지선이 너무 신선한 이 재료를 써줘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 드시니까 두 번째 음식도 너무 궁금하죠? 네! 두 번째 음식은 또 완전히 다른 스타일. 자, 이거 바다에서 왔죠? 이번엔 육인가요? 고기인가요? 산. 육. 조류.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